고려 칠대왕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그녀는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했다. 권력을 잡은 그녀의 권세는 화려했다. 역사는 천추태후를 욕망에 눈먼 음탕한 여자로 기록하고 있다.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권력의 야신, 욕망의 야신으로 그려졌거든요. 상당히 후대에 그 유교적 잣대를 가지고 그 당대성을 무시한 그런 어떤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천추태후. 그녀는 왜 역사의 외면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 천추태후는 우리에게 그리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고려사를 살펴보면 천추태후는 고려 초기에 12년간 섭정을 했고 외척과 간통해 불륜을 저질렀던 악랄한 왕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추태후가 섭정을 했던 고려 초기 정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추태후가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천추태후가 섭정을 했던 동안 고려는 전통이 부활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등 안정된 시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기만 한데요. 그렇다면 천추태후, 그녀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던 것일까요? 일본의 교토 국립박물관. 이곳에 고려 초기의 귀중한 문화재 한 점이 남아있다. 고려 말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은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대보적경 변상도. 아, 이게 대보적경이군요.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불경을 옮겨 적는 사경을 자주 행했는데 변상도는 사경 첫머리에 불경의 내용을 압축해 그린 그림을 말한다. 1006년에 그려진 대보적경 변상도는 고려시대 사경 변상도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세 보살이 꽃을 뿌리며 찬미 공양하는 모습이 은은한 자태로 그려져 있다. 짙은 감지에 가는 붓으로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 하나하나마다 고려 불교 미술의 화려함과 예술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この変装図は銀で描かれています。図柄は3人の菩薩が立ってお花を散らしている、花を散らして供養している様子が描かれています。図上には絶えなる音楽を奏でている楽器が待っています。 描かれている線は非常に 丁寧で、なおかつ柔らかく、シャープな線で、おそらく古来時代前期の仏画を代表する仏画と言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 대보적경은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을 하나로 묶어 정리한 것으로 주로 왕실과 백성의 안위를 빌고 자신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9m에 달하는 대보적경의 끝부분에는 이것을 옮겨 쓴 이의 발문이 남아있다. 사경을 한 왕태후, 황보씨와 김치양.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대보 적경 변상도가 완성된 1006년의 고려사 기록을 찾아보았다. 살아있는 왕의 어머니를 뜻하는 태후. 대보 적경을 사경한 왕태후 황보 씨는 바로 고려 7대왕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헌의 왕태후 황보 씨였다. 그렇다면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무엇을 위해 대보적경을 사경했던 것일까? 그리고 둘은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천추태후, 그녀는 고려 5대왕 경종의 비, 헌의 왕후 황보 씨였다. 경종은 이미 두 명의 비를 두고 있었다. 헌의 왕후 황보 씨는 경종의 세 번째 비가 되었다. 경종은 뒤이어 헌의 왕후의 여동생을 네 번째 비, 헌정 왕후로 맞았다. 자매가 동시에 한 왕의 비가 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종은 왕건의 손자, 헌의 왕후 황보 씨 자매 또한 왕건의 손녀라는 사실이다. 자매는 당시 왕실의 풍습에 따라 외가의 성인 황보 씨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혼인은 태조 왕건의 손자녀지만, 즉 사촌간에 이뤄진 근친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고려 왕실의 혼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개성 왕씨 종친회를 찾았다. 왕실의 계보가 기록된 개성 왕씨 족보. 고려 8대왕 현종 때까지 왕들은 거의 근친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이자 고려 4대왕인 광종은 그의 누이를 첫째 비로 맞았다. 비가 태목 왕후 왕태후 황보씨로 되어 있죠. 예. 이 태목 왕후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태조의 따님이시다. 아, 그러니까 누나하고 동생 관계군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예. 광종의 두째 비를 보면 경화궁 부인 임신데, 예, 예. 이 어른은 혜종. 이 어른의 따님이십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경화궁 부인이라고. 예. 그러니까 조카님하고 결혼을 한 것이 됩니다. 예. 네. 고려시대 근친혼은 삼국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의 풍습이었다. 특히 고려 왕실에서는 철저하게 근친혼을 따랐다. 고려 왕 34명 가운데 19명이 같은 왕족 출신과 혼인을 한 근친혼이었다. 고려 사회가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처럼 왕이 초월화되지 못하고 일단 하나의 호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친혼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 왕씨 족보에서 고려 왕들의 혼인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태조 왕건부터 8대 왕 현종까지 왕의 혼인은 특정 가문들과만 이루어졌다. 황주 황보 씨와 충주 유 씨. 이들 두 가문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천추태후의 외가인 황주 황보 씨는 황해도 황주에 기반을 둔 호족 세력으로 왕후를 4명이나 배출하며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당시 그 고려 전국에서 왕과 왕실을
왕실에 갖는 왕실의 그 정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왕후족의 그 위세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황조 왕보씨의 그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왕건의 손녀이자 쟁쟁한 지방 호족 세력의 외손으로 경종의 비가 된 천추태후. 그녀는 경종의 다섯 왕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아들을 낳는다. 경종의 유일한 아들이자 장차 왕위를 이을 아들이었다. 왕후에서 왕태후로 그녀의 운명이 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온다. 급작스러운 경종의 죽음.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은 지 불과 1년 만에 경종이 세상을 뜬 것이다. 당시 천추태후는 겨우 18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천추태후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천추태후는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해야 했다. 누가 경종의 뒤를 이을 것인가? 경종의 후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왕위 계승자를 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경종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의 왕후가 낳은 아들이었죠. 예정대로라면 헌의 왕후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겠지만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헌의 왕후의 아들은 겨우 두 살, 왕위를 잇게 하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헌의 왕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면 헌의 왕후의 앞날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성종, 바로 천추태후의 오빠였다. 성종이 즉위한 후 천추태후의 아들은 궁궐에 남아 성종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남편을 잃은 데 이어 아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던 천추태후. 이때 그녀의 곁에 한 남자가 나타난다. 김치양. 그는 천추태후의 외척이었다. 승려였던 김치양은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궁에 출입하면서 천추태후와 정을 통하게 된다. 둘이 사통한다는 소문은 곧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성종은 유학적 성향이 강했던 왕이었다. 그는 유학자를 스승이자 벗으로 두었을 정도로 유학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성종에게 여동생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륜한 것이었다. 성종은 결국 천추태후와 연문을 뿌린 김치양을 귀양 보낸다.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에게도 정을 통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작은아버지 왕욱이었다. 헌정왕후는 급기야 왕욱의 아이까지 임신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성종은 왕욱 역시 경상도 사천으로 귀양 보낸다. 이별에 상심이 컸던 헌정왕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기를 느끼고 집앞 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헌정왕후는 이내 세상을 뜨고 만다. 성종에게서 유교식 수저를 강요받았던 두 자매.
헌정 왕후는 결국 죽음을 맞았고 천추 태후는 간통한 불륜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천추 태후의 애인인 김치양 또한 폐륜아로 기록됐다. 남편을 잃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이유로 불륜한 여자의 대명사가 된 천추태후. 그렇다면 당시 고려 사회에서 천추태후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일까? 대만 타이베이 시내의 국립 고궁박물관. 중국 역대 왕조의 보물 70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천년 전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다녀간 후 기록한 고려 도경의 가장 오래된 판본이 남아있다. 고려의 건국 역사에서부터 고려 왕실의 계보, 개경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당대 고려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부분이다. 천년 전 송나라 사신이 크게 놀랐을 만큼 고려의 문화는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 서궁은 남녀가 시냇가에서 함께 목욕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는데 고려 사람들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전한다. 개방적인 성풍속은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족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333년 고려 충수광 때 작성된 여주 이씨 세보. 여주 이씨 가문의 근원과 내력이 세세히 기록돼 있다. 그런데 뜻밖의 자리에서 여성의 이름을 볼 수 있다. 호주 낙랑군 부인 최씨. 호주로 등록된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 다 있었지만은 나이가 제일 위드 어른이고 본 남편은 돌아간 지 오래니까 부인이 호주가 된 거야.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재산 문제인데 부모가 돌아가면은 재산을 자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균분을 해.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가 중요한 거야. 여자를 남자와 차별시하지 않고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준단 말이야. 고려시대 여성들은 수저를 강요받지 않았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수광의 비 수비관 씨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충수광의 비가 되었다고 한다. 왕비도 재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종의 왕비였던 문도광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친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종하고 재혼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충렬왕의 후궁이었던 숙창원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과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렬왕의 후궁이 됐고 충렬왕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그 아들이었던 충선왕이 자기의 후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혼 사례가 재혼한 여자를 왕비로까지 드릴 정도면은 고려시대 때 재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와는 달리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고 여성의 성이 억압당하지 않았던 고려시대. 그러나 천추태후만은 끝내 불륜한 왕후로 기록되고 있다. 고려사는
조선 초기 유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유교를 최고의 이념으로 여겼던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헌의 왕후의 행동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헌의 왕후에 대한 비난은 불륜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고려사는 헌의 왕후를 권력의 눈이 먼 탐욕스러운 여자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헌의 왕후, 그녀는 진정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걸까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듯하던 천추태후에게 재기의 기회가 찾아왔다. 성종이 재위한 지 16년 되던 해, 38배 나이로 성종이 세상을 뜬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목종. 16년 전 성종에게 왕위를 양보해야 했던 천추태후의 아들이었다. 즉위할 당시 목종은 18살. 그러나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시작한다. 목종은 즉위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응천계성정덕 왕태후라는 웅대한 칭호를 올렸다. 임대감은 어떻게 생각해요? 천추궁에 거처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녀를 세상 사람들은 천추태후라 불렀다. 권력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천추태후. 그녀는 섭정을 시작하자마자 귀양 중이던 김치양을 가장 먼저 궁궐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조정의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막강한 직책을 수여한다. 목종이 즉위할 당시의 정치 세력의 분포는 경주계가 태조를 하고 금기계가 약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목종이 평화롭게 왕위 계승을 이어받았고 그 금기계가 약진하는 가운데서 경기계의 일원이었던 황주황보씨가 정치 야심을 가지고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나이에 아들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치 일선에 나서서 김치왕을 끌어들여서 전국을 주도했던 게 했던 것이 아닌가.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권세는 화려했다. 궁궐은 호화로웠고 조정의 모든 권한은 그들의 손에 있었다. 김치양이 휘두르는 권력은 목종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천추태후는 왜 김치양을 불러들여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허락한 것일까? 고려사에 따르면 김치양은 황해도 동주 출신이다. 동주는 황주와 더불어 예성강 이북 지역에 속한 곳으로 이 일대는 이른바 패서 지역으로 불린다. 패서 지역의 호족 세력들은 광종 후반기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정에서 대부분 숙청되고 중앙 정치에서 소외돼 있었다. 천추태후는 자신의 근거지였던 황주를 비롯한 패서 지역 출신들을 모아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패서 지역의 일원이었던 김치양은 곧 천추태후가 선택한 정치적 동반자였다. 패서 세력은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설치된 폐강진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폐강진의 관할 범위는
황주, 동주 또는 저 평주 뭐 이런 지역을 유시해서 고려 제2의 수도였던 서경까지도 포함되는 뭐 이런 그 지역 세력입니다. 이러한 세력은 서경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 그 고구려 계승 이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치양을 중심으로 한 패서 호족 세력의 결집에 기존 중앙 관료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천추태후와 김치양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천추태후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들. 충신과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세력을 뜻하는 것일까?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고려시대 왕의 위패를 모신 숭의전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태조와 현종을 비롯한 네 명의 왕을 봉향하고 있다. 조선시대 종묘와 같이 고려시대에도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태묘를 설치했다. 고려의 태묘는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설치한 중국식 태묘를 본받아 지은 것으로 그 시작은 고려 성종 때부터다. 고려 6대 왕 성종. 그는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 유교식 정치 체제로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 중심에는 유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송나라의 선진 문물과 새로운 정치 체제를 받아들여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그러나 천추태후는 유학자들과는 다른 노선을 지향했다. 먹종 때 이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데 불만을 품은 과거 출신 관리들은 유학을 바탕으로 유학적 소양에 의해서 중앙의 정치 무대에 진출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화를 이루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중앙 정계를 오로지 하려는 천추태후 또 김치양과 갈등을 빚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성종대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중국식 유교 정치 체제는 내부적으로 황제국을 지향했던 고려의 위상을 스스로 제후국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성종은 개국 이래 사용하던 조서라는 용어를 교서로 바꾸도록 했다. 조서는 황제국에서 쓰이는 말이므로 고려에서는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황제국을 지향했던 고려는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경기도 하남시의 선법사. 고려시대 불상인 마의 약사불 좌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약 1m에 달하는 크기로 정교하게 조각된 불상. 불상 옆에는 27자의 명문이 적혀 있다. 태평 2년에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석보를 다시 만든다는 내용이다. 태평 2년의 황제는 고려 5대왕 경종을 일컫는 것이다. 고려가 황제국을 지향했다는 것은 고려 궁궐의 형태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궁궐문이 3개였던 데 반해 고려시대 궁궐에는 총 5개의 문이 있었다. 5개의 궁궐문은 황제국에서만 사용했던 체제였다. 당시 고려가 성립될 때에는 특히 중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해가지고 분열되어 있었던 이런 국제적 환경과 또 다시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이 자존의식 그리고 문화적 자주의식 이런 것들이 합쳐짐으로써 고려초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크게 4건 황제국 국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건국 이래 고려의 중요한 국가적 행사였던 팔관회. 원래 불교 의식의 하나였던 팔관회는 태조 왕건 때 호국의 뜻을 새기고 복을 비는 국가 행사로 발전했다. 고려인의 정신과 전통 문화가 결합된 민족 통합의 장. 그것이 바로 팔관회였다. 그러나 성종은 고려의 전통인 팔관회와 연등회, 선난 등을 모두 폐지했다. 유교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천추태후는 성종 때 외면받았던 팔관회 등 고려의 전통을 부활시켰다. 이는 중국식 유교 정치 이념 아래 자칫 잃을 뻔했던 고려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당시 고려 백성들은 성종의 급격한 중국화 정책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가 어떤 유교정치 체제 하에서는, 중국식 유교정치 체제 하에서는 결국 중국에 부속된 제후국가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데, 이 제후국가의 틀을 뛰어넘어서 이제 고구려가 그 실질적으로 누렸던 어떤 황제국가의 지위까지도 그 말로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내용면에서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추태후는 또한 대고구려 제국의 부활을 꿈꿨던 태조 왕건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했다. 그것은 서경 중시 정책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평양에 해당하는 고려의 서경.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중심 기지로 삼았던 곳이다. 천추태후는 서경을 호경으로 개칭했다. 서경을 제2의 수도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의 여황제 측천무후가 호경을 중심으로 주나라를 통일한 것처럼 서경을 강화해 고려를 일으키겠다는 천추태후의 의지였다. 천추태후는 안으로 고구려 영토 회복의 꿈을 키우면서 밖으로는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 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지금 발해를 멸망시킨 이 시기에 우리는 송나라의 정책만. 당시 거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넘보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무섭게 떠오르던 거란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성종대 고려는 송나라와의 외교 관계만을 고집했다. 이는 결국 거란 침입의 빌미를 제공했다. 중국 대륙을 놓고 송과 대립하고 있던 거란은 고려를 먼저 공격해 송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후 송을 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려가 송의 군사를 지원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종의 친송 일변도 외교 정책이 거란의 침입을 부른 것이다. 선적인 관계가 확실히 필요한데. 그러나 천추태후의 섭정 기간 동안 고려는 단 한 차례도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 선나라 때는 총선과의 관계. 천추태후는 고려의 안정을 위해 거란과 송 양대국 사이에서 현실적인 실리 외교를 펼쳐나갔다. 고려사 저료에는 목종이 거란으로부터 공신호를 수여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거란은 송과 중국 북동부의 연은 16주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 천추태후는 신흥 세력인 거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고려 북방의 안정을 꾀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
목종 5년에 가면은 거란이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그 사절을 보냄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거란에 대한 친선 정책 이런 것을 유지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그 명분보다는 실리, 현실을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려는 거란의 1차 침입 이후 외교 관계를 단절했던 소음과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송나라 역사서에 따르면 고려는 송에게 군대를 출병해 거란의 위협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을 저쪽으로 던진 거죠. 송나라에서는 그 계속 고려의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맺었다라고 하면은 거란에서 쳐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송나라의 외교 관계를 맺으면 곧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 너희가 거란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힘을 보여주면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식으로 공을 떠넘겼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명분이 아닌 고려의 안정이라는 국익을 가장 우선시했던 천추태호. 그녀는 탁월한 국제감각으로 고려를 지켜낸 여성 정치가였다. 천추태호는 중국의 여황제인 측천무후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섭정을 통해서 정치 전면에 나섰던 측천무후는 자신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 귀족 계층을 몰아내고 신진 세력을 등용하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측천무후는 결국 중국에서 유일한 여황제에 즉위하기에 이릅니다. 천추태후 또한 섭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실리 외교를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천추태후의 정치 이념은 당시 조정의 유학 세력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서서히 그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고려의 체제를 바꾸고자 했던 유학자들. 이들은 천추태후의 노선에 반기를 들며 결집해가고 있었다. 유학자들에게는 정치적 구심점이 된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대량원군, 태조왕건의 유일한 손자였다. 이들의 결집의 결정적 빌미가 된 한 사건이 있었다. 목종 6년, 천추태후가 김치양의 아들을 낳은 것이다. 목종의 후사가 없던 상황에서 태어난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아들. 유학자들은 이 아이가 장차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학자들에게 김치양의 아들이 즉위한다는 것은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정치적인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던 상황, 천추태후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천추태후는 결국 대량원군을 승려로 출가시켜 보낸다. 이는 당시 정적 제거의 주요 수단이었다. 이 대량원군은 뭐 족계로 따지면은 태조의 손자거든요. 그래서 천추태후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반대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시 같은 뭐 그런 저 존재였지만, 또 천추태후의 그 반대 세력 입장에서는 태조의 그 손자라는 그런 그 명분 때문에 하나의 그 정신적인 또는 정치적인 중심지 또는 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종 12년, 천추궁이 불길에 휩싸였다. 천추궁 옆 기름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였다. 그러나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엔 사건의 여파가 너무 컸다. 화재가 있은 후 궁궐에는 계엄령이 선포됐다. 목종은 신하들의 궁궐 출입마저 금지시켰다. 고려사는 누군가 정변을 일으키려 했다고 적고 있다. 김치양. 그가 정변을 계획하고 천추궁에 불을 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국경 지역에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있던 강조. 그는 화재 사건 후 5천 군사를 대동해 궁으로 향했다. 강조는 목종이 이미 죽었고 김치양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병한 것이었다. 갑작스런 강조의 출병 소식에 당황한 천추태호. 궁궐 내에서 천추태호는 이를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강조는 평주에 와서야 모든 게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미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되돌리기에는 때가 늦었다고 판단한 강조는 결국 궁으로 입성한다. 천추태호와 김치양을 따라! 그는 김치양 부자와 그 측근 세력들을 모두 죽였다. 천추태후의 친척 30여 명은 섬으로 귀양 보냈다. 그리고 끝내 목종마저 폐위시킨다. 강조의 쿠데타로 결국 목종과 천추태후 세력은 제거되고 왕위에 오른 이는 바로 대량원군이었다. 그런데 고려사에 기록된 당시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 쿠데타의 실제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바로 유학자들이었다. 국립 춘천박물관의 지하 수장고에서는 또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유학자 최사위의 묘지명. 대량원군 즉위 과정에서 최사위의 행적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적혀 있다. 최사위는 대량원군 추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태자의 자리를 그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마침내 그 대보,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로, 이 전체 그 구절로 보면은 이제 최사위가 현종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힘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종이 폐위된 후 천추태후도 궁 밖으로 쫓겨났다. 12년간 섭정을 하며 고려를 이끌었던 천추태후. 아들과 함께 떠나는 그녀의 마지막은 쓸쓸했다. 목종은 파주 적성현에서 강조가 보낸 자객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대고구려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고려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했던 천추태호. 두 아들의 죽음과 함께 천추태호의 시대도 막을 내렸다. 태조 왕건이 꿈꾸었던 대고구려 제국을 다시 이제 그 구현하자라는
그러한 사상과 정책 쪽에서 천체 태후의 어떤 그 정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천체 태후가 강제로 퇴장당했다 하는 점은 바로 이런 그 고려가 그 개국 이념이었던 어떤 그 북진을 비롯한 그 여타의 대고구려주의라는 그러한 정치인함과 정치 세력이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고려 정계에서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추태후는 6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쳤다. 자유롭고 당당했던 한 여자로서, 고려의 운명을 짊어졌던 한 정치가로서, 당대 최고의 여걸로 살았던 천추태후. 그러나 유학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천추태후는 끝내 불륜한 여자로 기록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승자에 의해 쓰여진 역사에서 천추태후의 정치적 업적들은 모두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윤리와 유교 이념 속에서 윤리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인 왕후로 매도당했던 천추태후. 그러나 천추태후는 음탕한 여자도 권력에 눈이 먼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고려 전통의 부활을 통해 고려의 자주정신을 되살리고 유연한 외교 전략으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지켜낸 여성 정치가 천추태후. 그녀는 고려 500년을 통해 여성으로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행사한 고려 최고의 여걸이었습니다.